부산 국립공원 출 남쪽 입구에 옛날에 우리가 들어왔던 우리 저녁에 잭슨 홀 지나가나? 그렇지. 잭슨 홀 몇 시 지나가? 그랜드 지금 다 보고 5시, 4시, 5시. 그리고 거기서 몇 시간 가야 잔대지? 2시간? 2시간 반. 잭슨 홀 구경할 시간 없겠네. 도시를 구경하는 거. 그래서 그 뿔들이 있던 이 주차들 들어오는 줄들 뿔은 빨리 들어와야지 말이지. 잭슨홀 때 좋았는데. 인터넷이 되면 잭슨홀에서 저녁을 뭐 점심을 컵라면을 먹는다면 저녁을 뭐 사 먹을 뭐 장소를 이렇게 찾아서 먹으면서. 자, 옐로스톤 자리스랑 존 D. 록펠러 주니어 메모리얼 파크를 드라이브 시그널 마운틴 올라가서 보고 제니 레이크 비슷한데 가서 보고 아, 여기 면치 점점 부족해. 다음에 이제 아 보는 거야. 아, 때에 맞춰서 제가 딱 이 노래가 나오네. 여기 잭슨 레이크라는 호수 옆에서 옛날에 우리 30일 여행할 때 그랜드티튼 구경하고 나서 피크닉 에리어에서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먹었었어. 이 호수를 보면서 안 세우고 간다? 네? 어. 지금 오른쪽에 좀 봐봐. 차 없다 찍어. 나 찍어. 잘했다. 끝이다. 마지막. 아싸싸 재밌겠다. 아싸싸 재밌겠다. 아싸싸 어디로 갈까. 그랜드 티튼을 떠나봅시다. 출발. 아빠는 빅붐이라 할래. 너무 웃겨. Well, couldn't they have thought about something more like majestic, like I like Mount Rainier for a name of a mountain. I think it's a cool name for a mountain. 뭐 직진을 해야겠지 일단. 여기는 어디야? 그러니까 이 안에가 다 빌리지야. 뭐 숙박 시설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. 비해 센터도 있고 해가지고 엄청 커. 희한하게 오늘 안 춥네. 베트남 데도 있고. 저번에 왔을 때 너무 사람이 죽었는데. 일단 빌리 비즈니스 센터 근처에 아마 제너럴 스토어가 있으니까 뭘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아. 요차 빠지고 나면 찍어. 빨간색 차 안 입었어. 제너럴 스토어 여기 있는데? 아 그래? 멋있네. 전화기 날라가자.
이쪽으로 돌아가지고 호수 쪽이 안 보였던 것 같아. 그냥 돌려서 내려갈게. 차 돌릴 때는 있겠지. 어, 저기 새로운 게 뭐가 생겼다 왼쪽에.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. 여기가 호수는 안 보이는 것 같아. 그냥 이게 좀 더 심하게 내려다 보이네, 이쪽이. 여기 화장실 이런 것도 없었다. 역시 시그널 마운틴 시그널이 다 있잖아. 그래서 어. 시그널 맞아. 저기 차비하다. 저 잠시 내고 계단 잠시 올라가 봐. 이렇게 차를 내놨어. 운전하면서 사진을 찍나? 맞다, 맞다. 여기 잠깐 서. 여기 차 앞에 서. 자, 우리 셀카